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경남도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도의원 절반 이상이 조례 발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의정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의회의 대표 기능인 조례 발의, 자치단체의 사업 시행과 집행부를 견제하는 핵심 권한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가 처리한 조례는 모두 150건, 이 가운데 도의원과 각 위원회가 발의한 건수는 51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합니다. 개별위원회 발의 실적은 더 심각합니다. 경남도의원 전체 55명 가운데 지난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불과 25명, 나머지 30명은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도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남도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실적은 0.92건으로 전국 17개 도의회 가운데 16위, 최하위권입니다. 조례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도 그 공을 들인 만큼 특별히 칭찬받거나 조명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 같아요. 반면 올해 경남도의원의 연간 의정비 인상률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5,457만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133만 원, 2.5% 올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뭐라고 해도 결국은 이제 주민들을 대표해서 도정과 시정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 점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도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과 개정 등을 대표 기능이자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전국 꼴등, 의정비 인상률은 전국 1등인 이곳 경남 도의원들. 경남도민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옛 39사 단터가 건강에 치명적인 중금속으로 오염됐고 이마저도 조사 범위가 축소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이 창원시가 그동안 뭘 했냐는 비판과 함께 오염 사실도 반년 이상 숨겨왔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옛 39사 단터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 결과가 창원시에 최초 전달된 건 지난해 9월쯤. 당시 보고서에는 분양 예정인 1, 2단지 터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었지만 추가 조사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종 보고서가 창원시에 제출된 건 올 1월. 여전히 1, 2단지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다 조사 범위까지 축소돼 있었습니다. 깊이 15m까지 오염 정도를 조사해야 하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대부분 근거 자료 없이 2m에서 7m까지만 조사한 겁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창원시는 12일 만에 이 보고서를 전격 수용합니다. 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 리더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하는 걸 갖다가 옆에 가서 옆에 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몸챙김입니다. 솔직히. 이런 데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부터 오염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KBS의 보도로 드러날 때까지 7개월 넘도록 숨겨왔습니다. 주택 수요자가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미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걸 못 알려준 것은 관계 당국이 직무유기를 했다. 창원시 의회는 업체와 유착의 결과인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의 이런 비밀 행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옛 39사터 토양오염 문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둡니다.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내용까지 숨겨온 창원시의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조선업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자치단체와 조선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위기타격 긴급회의를 오늘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경상남도와 조선소가 있는 시군 담당자,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5곳의 인사 담당자,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합니다. 거제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5개 팀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선업 위기극복 종합대책본부를 다음 달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와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어제 서울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산업에 대한 전망과 대책 없이 노동자를 잘라내는 구조조정은 반대한다며 노사정 조선산업발전전략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산업 발전 전략과 중소조선소 물량과 산해하청 문제 등을 다뤄야 할 주요 의제로 꼽았습니다. 회사는 수주량 급감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와중에 제이 속을 챙긴 조선소 직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선박 시운전 기름을 계약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눈감아주고 수억 원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건조한 선박은 시운전을 마치고 선주사에 인도됩니다. 시운전 때 선박에 넣는 해상 유류 HFO는 100톤에서 300톤가량. 톤당 가격은 85만 원 선입니다. 경찰은 유류 납품업자가 계약보다 적게 기름을 넣는 것을 눈감아주고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조선소 전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저희 쪽에 접근을 해서 기름을 조금 이렇게 셔터를 내주면 저희들이 얼마나 보상을 해주겠다고. 또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유류 납품업자 2명도 적발했습니다. 직원들이 발주 물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작게 들어오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묵살을 해가면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이렇게 빼돌린 기름이 305톤, 2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이들은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경우 출렁이는 데다 평형수 때문에 기름의 무게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 불황에 따른 경영난으로 채권단과 협약을 맺고 경영 정상화에 나선 조선소. 열심히 일한 직원들은 여기서 아무리 아껴봤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뒷돈을 받은 조선소 직원들은 그 돈으로 집을 사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20억 원대의 급식 비리가 불거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대한 부산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횡령 등 운영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인 측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03년 이 학교 법인의 전 이사장이 급식 위탁업체 대표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기부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9년간 법인이 기부받은 돈은 5억 8천여만 원. 하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기숙사 운영비 등으로 쓰여야 할 이 돈이 학교 용지 매입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법인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기숙사 공사비 10억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정작 이 돈을 갚은 쪽은 법인이 아닌 급식 위탁 업체라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융자금 차입 과정에서 학교 법인이 교육청에도 가짜 서류를 제출했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업체는 어떻게든지 간에 10억 5천만 원만큼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어디서 가져오는 돈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사용한 급식 식재료 비용을 줄인다든지. 해당 학교 법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해 준 적도 없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내고 고발을 했다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부산시 교육청은 전직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등 9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빗줄기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아직까지는 바람의 세기가 조금 강한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 기분이 들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낮부터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의 아침 기온 11도, 창녕과 함안 1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김해 17도, 해안 지역은 1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는 한층 포근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0도, 거창은 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산청 19도, 합천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현대로템이 터키 이스탄불시와 우리 돈 3,500억 원 규모의 전동차 300량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NK 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공익형 예금 상품의 판매 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경남지방 중소기업청이 중국 온라인 무역활동 지원으로 쇼핑몰 알리바바 입점을 위한 지원금과 컨설팅 제공에 나섭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의 정부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아이템 발굴과 기획 컨설팅 등 첨단 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안전처와 KBS가 주관하는 KBS 119상 시상식에서 김해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최은영 소방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선정돼 1계급 특진됐습니다. 2002년에 소방에 입문한 최 소방위는 13년여 동안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며 구급 출동 2,600여 차례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김해시가 신천 일반산업단지 등 산단 9곳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진단하고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옹벽 상단부에 배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강토 옹벽은 성토 높이가 5m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해에서는 산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